오늘 주제는 500원 라이트로 원터치 리소펜 무드등 만들기입니다. 이전에 올렸던 다이소 3,000원 별짜리 무드등보다 더 싸죠? 제가 사용할 라이트는 바로 이 녀석입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500원 조금 못되는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더군요. 이제 본격적으로 리소펜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진을 적당히 배치하고 배경색은 검정으로 하여 캡처를 합니다. 가로 세로 비율이 약 3:1 정도면 적당합니다. 이후 리소펜 만드는 사이트에 들어가 캡처한 사진으로 작업해주면 됩니다. 리소펜 형태는 아우터 커브, 모델 세팅은 제가 해놓은 것과 동일한 값을 입력해줍니다. 다음으로 이미지 세팅에선 포지티브 이미지로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팅은 다 되었습니다. 캡처한 사진을 끌어다 위에 던져놓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멋진 리소펜 모델링이 만들어집니다. 이를 다운로드해줍니다. 그리고 해당 창은 꼭 닫아줍니다. 리소스를 많이 먹거든요. 이제 다운로드 받은 것을 슬라이서로 불러와 G코드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여기서 출력 팁 하나 공유드릴까 하는데요. 재봉선, 씨임을 사진의 경계 쪽으로 모으는 것인데요. 경계 근처의 좌표를 Z솔기 X 그리고 Y에 넣어주면 씨임이 그쪽으로 정렬이 됩니다. 한쪽으로 가지런하죠? 리소펜과 터치라이트를 연결할 파츠가 하나 필요합니다. 제가 영상 코멘트란에 링크를 남겨두겠으니 출력해두세요. 이제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구입한 원터치 라이트 포장을 제거하고 건전지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연결 파츠와 리소펜을 준비합니다. 추가해서 리소펜 덮개를 만들었는데 직경 97mm의 원형판을 자유롭게 만들어보세요. 이제 재료는 다 모였으니 순간접착제로 하나씩 붙여보겠습니다. 아 참, 라이트 불빛이 너무 세서 광 확산을 위해 휴지를 좀 잘라 연결판에 붙여주었습니다. 휴지가 있을 때 없을 때 이런 차이가 납니다. 휴지는 테이프로 붙이고 방향을 맞춰 순접 작업을 해주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화면만 보셔도 따라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리소펜을 라이트 연결 파츠에 부착시키면 작업은 끝납니다. 이제 한번 불을 켜볼까요? 이상으로 500원 라이트로 원터치 리소펜 무드등 만들기였습니다. 선물용으로 만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시청 감사합니다.